수학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S탑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정록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예. S탑 어떤 회사인지 궁금한데요. 예. 네. 저희 회사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산업용 안전모와 안전대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수영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안전모랑 안전대 제품 모두 국내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네. 일부 제품에 한해서는 유럽 인증, 미국 인증, 러시아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야, 유럽 인증, 미국 인증 막 다양하게 나오는데 네.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태국, 카타르,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막 궁금해지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S탑이 또 유튜브와 홈페이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튜브에 실제로 출연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금 저희 채널을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동영상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모두 제 얼굴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혹시라도 이 마스크 너머에 부장님의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 S탑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S탑의 제품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먼저 만나볼 제품은 안전모입니다. 예. 자, 안전모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 제품입니다. 이름은 보안면 안전모라고 합니다. 보안면 안전모? 근데 그 봤을 때는 일반적인 안전모 같은데요? 예. 그런데 여기 안에 예, 이런 식으로 안전 보안면이 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야, 진짜 무슨 로봇처럼 예. 딱 나왔어요. 근데 예. 제가 한번 떠볼게요. 예. 저 지금 처음 만져보는데 예. 쉽게 예. 와. 안에 스크루가 굉장히 좋은 제품을 넣었나봐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되게 신경 써서 저희가 네. 많이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산업 현장에서 막 장갑도 끼시기도 하고 막 날이 추워서 손이 막 좀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예. 편하게 올렸다 내렸다 네,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의 제품은 보시면은 요 정도만 나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저희 S탑 제품은 완전 완벽하게 턱 밑까지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헤드 부분뿐만이 아니라 얼굴 전면부로 완벽하게 보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 안면부도 이것만의 또 특별한 장점이 있나요? 예, 요 제품 같은 네. 경우는 지금 기존 제품이랑 좀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제품들은 이제 보안경과 안전모를 각각 구매를 하셔가지고 여기 옆에 슬롯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보기만 해도 이 제품은 예. 불안정해 보여요. 네, 불안정해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사용을 안 하실 때 올렸을 경우에 이게 외부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스크래치의 위험도 많고 파손의 위험에 좀 쉽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파손되면 2차 가해의 위험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개발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요 기술 말고도 또 뒤에 따다단. 예. 이건 뭐죠? 예,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네. 핸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두상이 작으신 분들은 이걸 조여서 네. 좀 작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걸 또 두상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돌려가지고 좀 더 크게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와 조작이 정말 간편하네요. 예. 조작을 하셔서 특히나 요즘에는 마스크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조금 심리적으로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는데 조금 여유가 필요하다 하실 때는 늘려서 사용하시면 되고 내 두상이나 환경에 맞춰서 편하게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 안쪽에 이제 쿠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요 헤드밴드를 조이게 되면 좀 압박감이 좀 있으신데 네. 그런 편의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이 안에 쿠션을 달아서 좀 더 편하게 착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놨습니다. 아니 사실 안전모나 그냥 일반적인 모자도 장시간 착용하고 있으면 막 두통 오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답답함 없이 이 안에 보시면 푹신한 쿠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냥 단순하게 앞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면부에 다 이렇게 쿠션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짜잔. KC 인증 완벽하게 받았고 그리고 탄탄. 예. 네, 이 신제품 브랜드 이름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S탑에서 이번에 출시될 탄탄이라는 고급 브랜드 네임입니다. 정말 설명을 들으니까 부장님의 예. 이 럭셔리한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 제품이 더욱더 럭셔리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국 KC
ISS 인증을 또 보유한 모델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죠? 예. 그 또 다른 인증이 있다면서요? 예. 이제 KCS 인증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유럽 인증, 이제 CE도 인증도 요번에 추가로 출원해 가지고 이번에 인증 획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 여행 갔을 때 예. 산업 현장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 탄탄. 예. 어, 아이노 탄탄. 예. 그럼 좋죠. 그런 날이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안전모호 설명 아주 잘 들었고요. 네. 이번에는 안전 블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안전 블록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제 안전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고소 작업하실 때 이제 추락 사고를 날 수 있어서 그거를 저지해주고 이제 그런 산업재해를 없애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 정말 안전모만큼이나 굉장히 예. 필수적인 제품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이 사망 사고에서 가장 큰 포션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이 추락 사고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안타까운 뉴스들을 종종 보긴 합니다. 근데 이 에스탑의 제품은 예. 기존의 제품하고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다면서요. 예, 기존 일반적으로 사용하신 제품은 이제 잼줄이라고 하는데 네네. 잼줄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면은 길이가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 어느 정도죠? 1.7m에서 1.8m 정도 되는 제품인데 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사용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 작업하시는 반경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블럭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네. 이제 이런 작업 반경 범위를 좀 넓혀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로 이게 늘어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보니까 길이가 2.0이라고 예. 되어 있고, 그럼 2.0이랑 또 이 앞에 보이는 6.0까지, 6m까지 가능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2m짜리도 있고 2.5, 4, 6m, 8m까지 가능한 거예요. 8m까지요? 예. 와, 대박입니다. 보시면은 모양이 약간 D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줄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오,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작업 반경에 맞춰서 늘어져 있다가 들어갔다. 예, 맞습니다. 와, 요거에 장점이 있나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CE 인증을 현재 테스트 합격한 제품이고요. 네. 곧 이번엔 인증서가 나오게 될 계획이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CE 마크가 지금 현재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약한 척이 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걸 잘 못 드는데 이렇게 제품이 견고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2m가 이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근로자분들께서 네. 이제 안전보호구는 당연히 본인을 위해서 착용해야 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구류나 이런 제품들을 많이 들고 다니시고 이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도 저희 제품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려고. 뭐 잼줄에 대비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웨빙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니실 때도 훨씬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동 자체를 굉장히 편하게 만드셨네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이 스윙벨 부분이라고 하는. 예, 스윙벨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거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예, 돌아가도 됩니다. 굉장히 견고한데 여기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막 움직임이 많으시잖아요. 예, 맞아요. 그럴 때 편하게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게 오히려 작업자의 움직임을 옆에서 보조해주는 든든한 보조자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와, 좋습니다. 예. 2m짜리고 예, 다음은 6m짜리 이번에 6m짜리 예. 보여드릴게요. 예. 6m를 가지고 오셨지만 사실 8m까지 있다는 예, 거 맞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예. 자, 요것도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동일한 성능은 동일하고요. 똑같이 CE 성능 일단은 합격한 제품이고요. 요거는 인증서가 이미 발행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 CE 인증, EN360 인증 다 받았다라는 거. 예. 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스위벨 가벼운 훅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초록색이 표기가 된 게 있습니다. 네. 예, 여기 이 부분이 만약에 충격을 받게 되면 이쪽이 올라가게 되면서 적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게 사용해도 되는 제품인지 예. 교체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간편하게 색깔의 변화를 보고 맞습니다. 네, 빨간색이면 이제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것도 한번 재밌어요.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줄이 견고해서 이거는 뭐 톱을 갖고 와서 자르려고 해도 절대 잘릴 수가 없는 맞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정말 안전해요. 예,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탄탄해야 되겠죠.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6m 들어왔는데 이것도 제가 묶어볼게요. 예. 오,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견고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무겁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이 중량의 무게는 있겠지만 이게 작업자분들이 다른 또 것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것까지 같이 들고 다니실 때 너무 무겁지 않도록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예. 와. 오, 에스탑 정말 탑이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이 에스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우선 에스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단 당연히 품질입니다. 품질이 가장 1순위고요. 이제 품질이 왜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안전보호구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개인 보호구입니다. 네. 평소에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한 번에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제품 한 제품 모두 품질이 100%가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만들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품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도 품질, 둘째도 예. 품질이군요. 맞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향후 계획은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KCS 인증이 나온 상태고 요 주 제품도 KCS 인증이 곧 나올 것이고 요거 이제 보안면 안전모는 이제 CE 인증을 출시를 할 예정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획득할 예정이고요. 네. 요 두 제품 한 제품은 지금 CE 인증이 지금 발행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제품도 CE 인증 받아서 이제 해외에도 판매를 하고 국내에도 곧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예. 앞으로 에스탑이 쭉쭉 탑으로 예. 뻗어나가는 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